오늘 히어로즈 스폰서 논란을 보면서 KBO는 과연 어떤 입장일까요?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KBO는 히어로즈가 계약을 강행한다면 엄청난 부작용이 뒤따를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입니다. 2008년 우리 담배의 후원을 받고 우리 히어로즈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던 히어로즈. 하지만 1년 만에 계약이 끊기면서 2010년부터는 넥센 타이어와 손잡고 6년 동안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약이 끝나면서 일본계 금융업체인 제이트러스트와 새로운 후원 계약을 협상 중입니다. 예상대로 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타구단 눈치까지 봐야 하는 KBO는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프로 전체의 품위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다른 구단들이 반발을 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뭐 논의는 해보시는데 왜냐하면 이게 전체 리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스폰서 계약을 막는 건 쉽지 않습니다. 대주주나 주식 변동이 아닌 스폰서 변경에 대해서는 KBO가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어로즈도 계약을 강행할 경우 적잖은 팬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돈이냐 팬이냐 히어로즈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승옥입니다.